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뭐 오늘 엄청난 분이죠? 사실 공지해 드린 대로 가장 그 연예인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위치한 분이 드디어 저희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정상 스타 차은수 씨 모십니다. 어디서 인사하세요? 카메라에서 인사. 안녕하세요. 예. 아 이렇게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네. 얼굴 천재 차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2년 3개월 정도 러브콜 했는데 드디어 요거 잠깐 5분 시간. 죄송한데 뻥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시간을 많이 지금 할애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죠? 오늘 라이브라고 저희가 공지를 2시간 정도 하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이제 계획이 없던 자리고 저희 사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영석 라인은 아니고요. 네네. 네,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웃어 지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스타를 맞이하는 지금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한 5분 정도 이따 가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저는 네. 나영석 감독님하고 같이 일할 생각이 없어요. 저 아직 묻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예. 네. 예. 아 지금 많은 우리 구독이님들이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네. 그 유명한 얼굴 천재 차은수님이 드디어 우리 활동의 스튜디오를. 최현종님 되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수형 뚜껑 왜 썼어 이런 거. 아 진짜 못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나 얘들아 바로 저 댓글 삭제 처리해줘. 저 차은수예요. 네. 얼굴 천재 차은수.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이분에게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15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차은수고요. 94년생이고 올해 이제 웃어? 죄송합니다. 기쁜 일이 생각나서. 죄송해요. 좋은 일이 생각났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생각나서 그랬어. A플러스라는 팀에서 리드 보컬로 활동하다가 2015년도에 예, 활동을 하다가 아니 시작한 지 3개월 됐다면서 2015년. 아니 이제 유튜브 한 지가 3개월 됐고요. 아, 네네네. 약 3개월 정도 네네. 됐고요. 사장님이 그 융자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네. 모기지 때문에 아. 지금 이게 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게 각자 활동하게 되다가 아 찢어졌군요. 예, 공중분해가 한번 됐네요. 그룹이.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성 엔터테인먼트 박명수 사장님이 네네. 저를 또 걷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되게 열심히 외워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건데 저는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지금. 외람되지만 저는 대본을 보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예. 태어날 때부터 네네. 문맹이에요.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낌과 어떤 그 아 약간 성룡 같은 거네요. 어떤가 예, 저 기독교 신자거든요. 저는 이제 필로 하기 때문에 네네, 필로. 예, 저는 작가분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예, 굉장히 그 올바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나 우리 구독인 분들은 뭐 차은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형식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네, 좀 네. 드려볼까요?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약 1,500분 정도. 아니 선생님 저희가 아니 은수 씨 미안해요. 얘기하고 네. 다르잖아요. 뭘 15,000명 정도 들어온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제가 중간에... 지금 1,500명 앞에서 제가 이거 지금 할 때입니까 제가? 아니 지금 중간에 이제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15,000명이라서 제가 시작했는데 1,500분이면은 제 인스타 켜도 6,000분 들어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생각하고 다르네요 여기. 아 불쾌. 아니 그래도 출입 여간... 바람에 저를 맞이하셨어요 지금. 아니 출입 바람에 사실은. 아 진짜. 제가 오늘 녹화가 또 딴 게 있었어요. 어른만 아니면 목전 날릴 뻔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른 녹화 운동하는 네, 녹화가 네. 있었어요. 아 운동하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저 뭐 해외 스타들도 많이 오겠지만 그럴 때는 조금 좀 기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요 A플러스가 해체되고 거성 엔터테인먼트로 옮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제 차은수 씨의 근황 그리고 네.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요즘 이제 좀 너무 더워서요. 네네. 가을 정도에 이제 많은 한국인 뮤지션들하고 이제 콜라보를 시작으로 콜라보요? 제 개인 음반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음반이요? 네, 네. 죄송하지만 어떤 장르의 음악을 EDM이요. 하시는... 아, EDM.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든 음악은 네네. 요즘 다 컴퓨터로 만들기 때문에 네네. 다 EDM이에요. 댄스 느낌으로 좀 만들려고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뭐 이런 블랙핑크 그 지수 선배님이나 제니 선배님과도 지금 콜라보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 앨범이 얼마나 판매가 됐죠? 판매는 안 했습니다.
개인 소장, 개인 소장. 아, 개인 소장. 예, 예, 예. 선주문이 한 200만 정도 들어왔는데요. 근데 안 파신 거예요? 안 팔았습니다. 아, 주문만 받고. 지금 파주 창고에 있어요. 아. 예. 어, 특별한 이유가 아, 주문이 200만 장이 들어왔는데 안 팔고 물론 당장 팔아서 얼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앨범의 완성도를 위해서 아~ 이렇게 좀 곧 파기할 겁니다. 네.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서 어, 글로벌한 시장에서 저희가 꼭 성공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아~ 지금 수정 중이에요. 아, 예. 사실 이 에피소드야말로 차은수님의 완벽주의적 성향. 네. 사실 업계에서는 사실 유명하죠. 차은수님 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에피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그 A 플러스 팀이 깨질 때도 어, 저희 어떤 완벽함과 저희 어떤 어, 좀 어떤 실수 이런 거를 좀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팀이 좀 깨지게 됐습니다. 저 예. 죄송한데 A 플러스 때 아, 예. 멤버가 이기광 형님하고요, 네. 이준 형님, 예, 그리고 두 분이 이민 가셨어요. 예. 어, 왜 이민? 아니 못 견디게도 가셨고요. 아. 기광 형이랑 어, 준이 형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무튼 아. 여러분 어, 얼굴 천재 차은수 예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좀 구독도 해주시고요. 아 좆대구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구독이라면 얼굴 천재 차은수 좆대구할 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어, 아, 어 근데 저 죄송한데 이거 네. 조금 의문인데. 네. 사실 피라미드 정점에서 계신 우리 차은수님께서 유튜브를 열었으면. 구독자. 사실 제 생각에 구독자 지금쯤 한 1-2천만은 충분히 모았을 거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1-2천만 그, 그런 거는 어, 좀 오버고요.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지금 엄청난 예. 구독자 수 지금 나옵니다. 예, 차은수. 또 있나요? 예, 몇 명이죠? 641명? 우리 지금 라이브 보는 사람이 1789명이야. 요즘 이렇게 구독들을 쉽게 안 하세요. 내일 어, 저희 아버지 나오시거든요. 얼굴 천재 차은수에 네네. 저희 아버님이 실제 아버님이 나오십니다. 예. 저희 아버님 아... 저 처음 밝히겠습니다. 이거 밝히면 나피디님만 좋은 건데요. 네네. 그래도 밝히겠습니다. 밝히십시오. 저희 아버지 차승원 씨입니다. 웃지 마시고요. 아, 내가 얼마 전까지 아버님이랑 촬영을 하다 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아, 삼시세끼요.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뭐 깊게 갈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어, 만나는 게 내일 어, 얼굴 천재 차은수 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차은수님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예. 우리 구독님께 작별 인사 네. 한번. 우리 구독인 여러분들 너무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아, 대피디 우리 저 아, 나영석 감독님을 만나뵙게 돼 영광스럽고 우리 아, 많은 구독인들 예, 이렇게 또 아, 2,5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예, 아 의수 씨 예, 정말 예. 미안한데 저 한 가지 부탁. 뭐예요? 제가 어제 그 저희 구독인님들과 네네. 그 오픈 채팅을 하다가 네네. 내일 우리 차은수 씨 오면 네. 같이 요아정을 시켜 먹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요즘 MZ 사이에서 요아정 굉장히 핫한데요? 이걸로 가면 되겠네요. 네네. 요 뭘 시키면 되는 겁니까? 요것도 아이스크림을 시키고요. 2인분 시킬까요? 눌러주세요. 아, 저 글을 못 읽잖아요. 예, 예. 아, 제가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아니 그림 보고 눌러. 눌러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 토핑이 있어요. 네네. 토핑을 좀 시키시면 돼요. 토핑 뭐 시킬까요, 이거를? 토핑 어 일단 자몽 괜찮고요. 블루베리 좀 넣죠. 블루베리 넣고. 왜냐면 이런 게 요즘 그. 네. 유명한 연예인들마다 유화장 커스텀 이게 유행이에요. 네, 네, 예. 사실 차은수 씨의 유화장 커스텀이 뭘지 네. 많은 구독인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저는 그 초코쉘. 아, 저 글 못 읽죠, 맞아요. 죄송해요. 아, 느낌으로 한 거, 느낌으로. 아, 냄새가 나요. 느낌으로. 아, 냄새가 아, 나요. 아, 초콜릿 예, 냄새가. 예, 그거 하고 아하. 벌집 좀 넣어주세요. 벌집.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시켰습니다. 예. 야, 이거 내일 전국을 휩쓸겠는데요? 차은수 커스텀 유화정 아이스크림이고. 네. 아. 저는 다이어트하기 때문에 먹지는 않으니까요. 아, 안 드시는 거예요? 많이 드시고. 아, 네네. 저는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제 미팅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기력이 다 된 거예요? 아니, 기력은 괜찮. 제가 나이가 94년생이에요. 몇 년생이세요? 저 76이요. 너무 오래 먹네요. 후배들한테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떠나세요. 예. 아, 차은수는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우리 구독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네. 시간 함께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네. 얼굴 천재 차은수. 예, 좆대구할. 좆대구할 해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랑해요. 이제 저희 사장님 들어오실 거예요. 예? 저희 사장님이 저 차 태워주고 보낼 거니까 네네. 박명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아 근데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 후회할 텐데. 후회할 텐데요. 아니 차 탔으면 가야지. 아니 후회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잠깐. 사장님만 그럼 잠깐. 좆대구할. 예. 네. 좆대구할. 얼굴 천재 차은수 좆대구할. 네. 얼굴 천재 차은수 좆대구할. 아유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남동님. 아유. 아 남동님.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되게 빨리 뭘 바꿔요. 예, 예.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수 챙겨주시고. 아닙니다. 아니, 오신 게. 어차피 은수 씨는 너무 바쁘시니까. 예. 예, 예. 길게 못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야, 600만이 넘는 이런 저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를 한다는 건 진짜 영광이죠. 아유, 별 말씀을. 야, 나영석 장이야. 어? 감사합니다. 나영석. 감사합니다. 사랑해! 나영석 삼형시 준비했잖아요. 어, 삼형시? 예. 나. 나! 나영석은! 영! 영 영원한 예능계! 석! 석가모니! 석가모니! 아, 축하해, 석가모니. 어머니야. 어머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을 많이 보는 거야. 석가모니, 어? 박명수 씨가 오셨어요. 예, 예. 그래도 오늘은 천천히 우리 박명수 씨. 네, 네. 물론 라디오도 하시고 본인의 이야기 할 곳이 많지만 오늘은 또 조금 프라이빗한 자리니까 네네. 이런저런 옛날 얘기부터 아, 좋죠, 좋죠. 예. 개인적인 근황 얘기부터 예, 예, 예. 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아, 좋습니다. 저희가 예. 이것저것 한번 구독자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예. 합니다. 아, 박명수로 네. 나오니까 3천 명이 이제 거의 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는 사람 나와야 돼요. 이게 모르는 사람 나오면은 이게 늘진 않아. 역시 아는 사람 나와야 돼.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명수 씨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근데 무도라는 정말 불세출의 프로그램을 만나서 거기서 네. 정말 만개하시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미 너무 이미 정점에 오르셨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같은 PD들이 볼 때는 이제 사실 다 하신 거잖아요. 아, 대학교를 치면 아, 뭐 그건 그렇지 않죠.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느낌. 아,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저는 이제 코미디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제 웃길 수 있다면 진짜 뭐 여기서 바지도 벗을 수 있습니다. 웃길 아니,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게 지금 농담 같지? 이분은 진짜 이렇게 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이게 약간 리스펙트야. 저는 지금 벗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업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거. 나는 예, 이게 예. 진짜 리스펙트. 일을 사실은 할 만큼 했고 인기도 얻을 만큼 얻었고 커리어도 쌓을 만큼 쌓은 사람이야. 슬슬 그냥 천천히 적당히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걸 하시잖아요. 들이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박아보고 안 예. 되고 스크래치 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는 뭐 예. 피도 조금 흘렸는데 또 닦고 또 딴 거 하고. 그러시는 이유가 뭔지 그 모티베이션의 그, 원천이 좀 되게 궁금해요. 그 재석 씨랑 저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유재석 씨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재석이는 술도 안 먹어요. 맞아요. 술도 아, 안 자기 먹고. 자기 관리가 너무 엄격하시죠. 뛰어난데 저는 술을 좀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네네. 우리의 일은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재석 씨가 일을 많이 하는 건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아, 예, 많은 지인들과 또 많은 어떤 그 주제를 놓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웃음을 만들어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웃고 네. 또 많은 분들로 인해서 내가 웃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직인 거죠. 아니 그럼 할명수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본인이 나는 박명수 씨가 본인의 멱살을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뉴비니어 진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네. 요 할명수는 근데 지금 구독자가 어떻게 되죠? 지금 147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보통 네, 채널이 아니란 말이죠. 네, 왜냐면 박명수 씨 단독으로 사실은 끌어나가는 네, 네, 채널인데 네, 네. 요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JTBC에서 제이가 와서 한 거예요. 아, 별거 그냥, 아니네. 아, 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아 귀찮아 무슨 유튜브를 해. 아. 안 해. 아, 우리 매니저가 형 해봐요. 아유, 뭐 그런 거래. 야, 야, 야. 그냥 프로그램 레귤러 하나 더 해. 아, 뭐 유튜브로 해. 그 돈도 안 되는 거 솔직히 생각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박명수 씨 멱살은 박명수 씨가 끈 게 아니네요. 아니, 아니. 매니저들과 주변 아, 사람들이. 그건 맞아요. 나도 유튜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뭔 유튜브를 해. 뭐 몇 명이나 본다고. 이렇게 보면은 야, 2천 명밖에 안 봤는데 이걸 왜 아니 공중파를 하나 더 하지. 그 생각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공중파를 거의 안 보잖아요. 그쵸. 왜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46명 채우는 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146명이 아니고요. 146만 147만. 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너무 너무 힘든 일인데. 예. 일인데.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고 있지만 그 저는 젊은 PD들한테 다 맡겨요. 예, 저는 제가 절대로 가서 얘기 안 하고 왜 시켜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제가 뭘 해라 이건 재미없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어 나는 이거 너무 재밌었다 했는데 보니까 조회수는 안 나와 근데 하면서 아 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조회수는 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즐거우면 조회수가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와 내가 즐거우면 조회수가 안 나와 내가 힘들면 조회수가 나와 아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희한해 내가 오토바이 타고 제주도 관광 갔잖아 제주도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내 로망 내 로망 네, 내 로망이야 어. 안 나와 아 그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봐 근데 막 더운 데 가서 고생하고 막 짜증내고 그만 듣고 잘 나와 아. 희한하게 그래 그리고 아이돌들이 나오면은 되게 좋아해줘 아이돌들이 되게 좋아해줘 나를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에 뉴진스 나왔을 때도 막 다니엘이랑 뭐 혜인이랑 다 막 너무 반가워해주고. 근데 사실 제 딸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진짜 뭐 오기야 금이야 진짜 너무 귀한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너무 좋아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기쁨을 많이 느끼죠. 예. 아, 그러니까 젊은 연예인분들과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 그렇죠. 덕분에. 그렇죠. 그 굉장히 유튜브를 자 JTBC 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결국은 고생이었어? 근데 무도 때도 그랬어요. 무도 때도 고생해야 보지. 고생 안 하고 어디 가서 개떡시떡 입고 앉아서 뭐 먹고 자면 안 봐. 어? 야, 우리한테도 아, 어떤 영감을 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허리 나가고 삼시세끼 있는 거 하지 마. 이제 밥만 먹고 이런 거. 아니, 우리 지역불에다 던져버려. 지역불에다. 지역불에다 던져서 막 뜨거워하고 나와야 사람들이 본다니까 이제. 무슨 중소기업 분담해야 뭐야. 우리도 극단적인 기획으로 가자. 그래. 우리 유튜브도. 이제는 극단적으로 안 가면 안 본다니까. 극단적으로 가야 될 것 아, 같아요. 죄송합니다. TV 프로그램 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예. 저희는 언제나 늘 미래에 뭐가 올지 궁금해하는 네, 사람들이고 예, 예, 예.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요. 식의 토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제 긴 것도 안 보잖아요. 다 쇼츠 뭐 닐스만 보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또 함축된 걸 담아야 되니까 연출하신 분은 더 어렵겠죠. 자, 요거는 어쨌든 먹으면서 천천히 예, 뭐, 얘기를 그래요. 예, 뭐 집에 가야 또 할 일도 없어요. 예. 예. 예, 아무도 없고 지금 집에. 나 저는 처음 봐요. 여기 보면 여기 벌 벌집 자몽 블루베리 그리고 초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취향. 아, 우리 저 은수가 시켰구나 이거. 아, 은수가 이거 예 네. 초콜릿 아, 한번 맛을 한번 먹도록. 초콜릿이 맛있더라고 이게. 그죠. 이것도구나. 초콜릿이 맛있어요. 내가 우리 애가 먹는 걸 봤거든. 나 근데 벌집 먹고 싶어요. 벌집 드세요. 벌집은 조금 떠가지고 요거트랑 같이 드셔야 맛있어요. 예. 오, 맛있죠. 왜 그래요? 어우 달아. 당이 확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먹고. 너무 맛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거는 TV 예능이라는 게 결국 조금씩 조금씩 옛날에 인기 계속 이제 더 줄어들겠죠. 되려 저는 이런 시대에 아날로그의 감성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는 다 아날로그로 1대1로 만나서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코미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뭐 강의식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라이브로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로 만나잖아요. 네. 이제는 콘서트 개그맨들도 이제 콘서트를 해요. 공연을 해요. 아, 그거 진짜. 예, 많은 가수들이 공연하면 굉장히 큰 대형 뭐 구척동만 해도 뭐 4, 5만 명 있고 올림픽 그런 데서 다 하잖아요. 네. 이제 개그맨들도 실제로 그런 무대가 아니더라도 좀 한 500명 정도 오는 그런 무대를 하루에 두 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자기가 식으로 근데 그 한 예. 시간을 자기 콘텐츠 그렇죠. 틀고 나가야 예. 되잖아요. 그런 강의를 하고 실제로 자기 채널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컬투가 굉장히 앞선 거죠. 정말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컬투 분들이 굉장히 앞선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뭐 병재 씨나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예. 그런 예.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죠. 개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TV 프로그램을 안 보는데 공연은 또 보러 가고 그렇다니까요. 예. 난 이 사람 좋아해. 이 사람 걸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오히려 요즘이 더더욱 예. 그런 거 봤어요. 그 찾아야죠. 예. 나 보진 않았는데 그 넷플릭스 같은데 보면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들 막 그 공연하는 거 보셨어요? 네, 진짜 예. 큰 스테디움 같은 데서. 진짜 마이크 하나 딱 잡고. 네네. 그거는 약간 좀 부럽더라.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구축되면서 박명수와 프렌즈라고 해서 지금 한번 공연을 하자. 그래서 지금 프렌즈는 뭐예요? 프렌즈는 저가 나오고 또 저와 함께 친한 뭐 아이유 씨나 아이유 씨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뭔 시그널을 보냈는데? 얘기를 했더니 나와줬어. 아, 본인이 뭔 얘기를 했는데? 아이유 씨한테 그 얘기부터 해봐. 아이유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유야. 내가 콘서트를 하면 너 나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어디서 하실 건데? 그래서 고척돔에서 그랬더니 예? 고척돔이요? 그래서 누구 나와 있는? 그래서 뭐 에스파도 나와준다 그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에일리 뭐 굉장히 많은 분이 나와주긴 했어요. 물론 회사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선배님 콘서트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업자가 붙어야 되는데 업자가 업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 메이저급 가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시그널을 좀 좋은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유는 가면서 그랬어요. 선배님 좋은 시그널 보내드리고 갈게요. 됐다. 이거 좋은 시그널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업자가 안 붙어요. 미치겠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아이유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그분들이 네. 한국신문 부르가도 그거는 사실 진짜 엄청난 콘서트 엄청난 거죠. 예. 그럼 그거는 박명수와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과 박명수 아니,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박명수 앞으로 가나 프렌즈가 뒤로 가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거기서 본인은 뭐 할 건데? 저는 뭐 제 노래도 한 다섯 곡 여섯 곡은 있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콜라보 노래도 있고. 안 돼, 하지 마. 제가 직접 뭐 연주를 하면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저도 노력하는 거 보여줘야죠. 아니 지금 아이유가 부르고 나갔는데 네. 이거 듣겠어요 지금? 아이유를 맨 밑으로 깔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아 저는 무대 그러니까 무대 위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해요. 예, 예. 타고난 연예인. 저는 플레이어로 남는 게 꿈이에요. 사업가나 CEO보다 플레이어로 남아서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그 무대 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세련되고 네. 좀 세련되게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뭐 뒤에 어떤 노인처럼 그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60이 되고 70이 돼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MG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련된 모습이라는 건 진짜 셀럽이라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트렌드 좀 트렌디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MG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의상이라든지 뭐 후드티 하나가 되더라도 저거 요새 핫한 건데 뭐 그런 느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좋은 거네. 파멘젤스는? 와. 왜 부러워? 아니 몰랐어. 벗어줘?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길래 맷 입는데 이거 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본 거야. 애 입는 내 이거 애 입는데 벗어줄게. 아니 괜찮아. 입어. 하지마. 안에는 무한도전이잖아 지금. 하지마. 안에는 무한도전 난 입구지. 지금 저 문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박명수 씨 안 쓸 것 같네요 라는 것도 있고. 왜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고, 예. 아, 네네. 예, 좀 당황스럽네요. 이제 저분들이 다 정답을 알고 계세요. 예, 보니까, 예. 저희는 그러면 네. 오늘. 뭐 두 섬씩 끝나게 네. 되는데. 슬슬 예.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차은우 씨도 오셨었고, 차은수 씨도 오셨었고, 우리 박명수 거성 엔터에.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차은우하고 차은수 헷갈리잖아요. 예, 예. 거성 엔터에 우리 박명수 대표님 예.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는데. 네, 네. 참 저도 영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어요. 왜냐면 이 업계에서 어쨌든 이 커리어로 어떤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그래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올라오신 분들은 사실 진짜 배울 게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 박명수 씨랑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저도 영감이 되는 아유, 것들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걸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앞으로도 웃기는 거가 좋고 또 그럼요. 그게 저희 어떤 숙명이기 때문에 네네. 웃기다가 죽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박명수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얼굴 천재 차은수 우리 유튜브 채널도 네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할명수도 네. 많이 봐주시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홍보할 거 있으면 또 홍보할 거 홍보할 거 없습니다. 예. 아무튼 저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3,400분 정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저런 얘기 저도 사실 박명수 씨하고 네네. 어떻게 연이 잘 안 닿다 보니까 일할 기회가 없어서 아, 그럼요. 예. 한 번쯤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네네. 오늘 좋은 기회에 저도 이런저런 예,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어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별 말씀을. 예, 우리 은수가 가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또, 예, 은수 씨가요? 예,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명수 씨 모시고 또 차은수 씨 모시고 오늘 라이브 진행해 네. 갔고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가 넘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